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 모두는 삶의 여정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습니다. 혹은 지금 바로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각자의 문제와 고통은 다르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절망감이나 고통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 무너진 한 사람, 바로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난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높은 존경과 경외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한 엘리야도 힘들어했고 또 그로 인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너진 엘리야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지, 이를 통해 우리 역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엘리야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이스라엘 왕 와합과 또 그의 왕비 이세벨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알이라는 신을 숭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바알은 날씨와 또 농사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그를 통해 풍요로운 농작물을 기대했습니다. 특히 이세벨은 그런 바알 신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으로 느껴졌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 승리를 거뒀지만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을 받고 도망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무력하고 또 의미 없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바랬습니다. 그만큼 그의 심리가 얼마나 붕괴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쉽게 말해, 여호와여, 나는 이제 충분히 힘들었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상황은 우리가 흔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과 같습니다. 그는 외로움, 두려움, 의기소침, 심지어 인생의 허무함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에게 나타났을까요?
이렇게 엘리야의 상황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경험이 얼마나 인간적인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엘리야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부딪히는 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난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를 위로하십니다. 이 천사는 엘리야에게 음식과 물을 제공하여 그의 육체적인 힘을 회복시키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이와 같이 물질적인 형태로도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방편에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왜 여기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정보 수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자신의 상황과 감정 그리고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의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그가 어떤 생각과 또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일어나서 자신의 사명을 이어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이지만 엘리사를 그의 후계자로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불만과 또 고백을 단순히 무시하는 거나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에게 새로운 기회도 제공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 이상으로 우리의 상황과 또 감정을 깊이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정의할 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선물을 의미합니다. 이런 은혜는 물질뿐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것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종종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여주고 싶은 은혜는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 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위로하시고 또 그의 생명을 지키고 심지어 그의 사명을 새롭게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상황과 또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의 엘리야가 단순히 왕과 왕비로부터 도망치는 것 이상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로 인해 그의 정체성, 자존감, 심지어 생의 목적까지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깊은 부분까지 그의 곁에서 함께하고 또 그를 위로하고 지원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 경제적인 불안, 정치적인 혼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절망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 은혜는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나타나 변화를 가져옵니다. 때로는 그 은혜가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며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먼저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문 엘리야도 그의 어려움과 부족함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단순히 문제의 해결을 뛰어넘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자신뿐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내일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연속성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가 구하는 삶의 현장에 부어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다른 이에게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경험한 은혜를 다음 세대인 엘리사에게 공유하고 또 그로 인해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것을 타인에게 나눠주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질 때, 절망할 때, 심지어 그 은혜를 인식하지 못할 때도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 문제 해결을 뛰어넘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십니다. 그게 은혜를 통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루 동안 나의 삶에 가득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때로는 우리 역시 엘리야처럼 무너지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격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